자, 이거 마이크로미터를 사용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캘리브레이션 데이트를 확인하는 겁니다. 언제 교정을 받았는지, 교정은 다음 교정일자는 언제인지,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는 시간이 교정일자 범위 내에 있는지. 보통 교정일자는 1년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미터뿐만 아니라 정밀 측정 공구를 사용한다라고 하면 무조건 캘리브레이션 데이트를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정확한 값을 읽기 전에 여기 보면 이 뭐랄까요? 마이크로미터에 단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명칭 중에 이 프레임에 있어요. 이 프레임 하단에 네, 어떠한 이 공구를 읽을 수 있는 조건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0에서 1인치 이렇게 되어 있고 0.0001인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이 마이크로미터는 0에서 1인치까지만 측정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고요. 이건 뭐냐면 최소 눈금, 최소 눈금이 0.0001인치라는 얘기고요. 얘는 측정 범위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첫 번째 단서예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하단의 눈금과 상단의 눈금,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딤블의 눈금, 그러니까 딤블의 눈금, 슬리브의 눈금, 이게 다 다른데요. 이 눈금의 단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거는 측정한 아이니까 다른 공구를 가져오면 자, 여기를 쭉 풀어볼게요. 다 풀면요. 0에서부터 다시 0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 눈금을 그려보면 0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이 1이에요. 다시 하나, 둘, 셋, 넷이 2. 하나, 둘, 셋, 넷이 3. 이렇게 해서 다시 0까지 되어 있습니다. 4, 5, 6, 7, 8, 9, 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게 첫 번째 단서입니다. 지금 측정 범위가 0에서부터 1이라고 했는데요. 그 0에서부터 1을 지금 큰 숫자로 보면 몇 등분을 해놓은 것처럼 보이세요? 네, 10등분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큰 숫자 하나는 10분의 1 인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저희는 0.1인치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 0.1인치를 다시 하나, 둘, 셋, 네 개로 나눴습니다. 그러면 10분의 1인치 나누기 4, 이거 좀 힘들죠? 0.1인치 나누기 4를 하면 요 한 칸의 눈금은 0.025인치가 됩니다. 됐나요? 좋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딤블, 그러니까 이쪽 부분이거든요. 이 딤블의 눈금을 쭉 읽어보니 다섯 칸씩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0, 5, 10, 15, 20에 다시 0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싹 다 나눠보니까 총 몇 칸이다? 25칸으로 되어 있다. 즉, 네, 여기서 약간 여기까지만 들으셔서 힌트를 얻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이 눈금이 한 바퀴 돌면 25칸이 움직인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다시 이 녀석을 여기다 갖다 놓고 0을 맞춰요. 0을 맞췄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한 바퀴를 돌려요.
한 바퀴를 돌리면 안쪽으로 들어가거든요. 한 바퀴를 딱 돌렸더니 다시 이쪽에 0이 맞아요. 즉, 이 한 눈금은 지금 이 한 칸을 몇 등분 했다? 25등분 했다. 그래서 이것은 이쪽의 크기는 0.001인치가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쪽에도 눈금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선이 하나 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쭉쭉쭉 돼서 1, 2, 3, 4, 다시 0. 자, 이 녀석은 다시 10칸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눈치채셨죠? 자, 아까 말씀드렸던 요 한 칸 있죠? 요 한 칸을 다시 몇 칸으로 나눈 거야? 10칸으로 나눈 겁니다.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면 요 한 눈금은 0.0001인치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 마이크로미터를 읽으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측정했던 이 마이크로미터를 가지고 한번 얼마가 나왔는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눈으로 한번 읽어봤거든요. 네, 눈 한번 읽어보니까 이렇습니다. 아까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과 0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랬죠? 그런데 지금 빨리 읽는 걸 여기 생략할게요. 생략하고 지금 9 그리고 한 칸 지났어요. 한 칸 지났고 여기도 좀 써놓을게요. 8, 하나, 둘, 셋, 넷, 9 한 칸 지나고 이거는 이렇게 많이 지나진 않았지만 네, 그래도 지났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 하단에 20이 있고요. 21, 22, 23. 21, 22, 23과 일치합니다. 24, 그 다음에 0. 정확하게는 이렇게 되겠죠? 네. 그리고 위쪽을 보니 자, 이쪽에 1, 다시, 이쪽이 1과 일치하거든요. 1, 뭐 2, 3,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1과 일치해요.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아까 1, 2, 3, 4, 5, 6, 7, 8, 8번째, 9번째, 이 한 칸은 0.1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0.1 곱하기 몇 번째를 지났죠? 아홉 번째를 지났으니까 9. 그 다음에 이 한 칸은 몇이라고 그랬죠? 제가? 아, 제가 정확하게 보니, 이렇게 이런 값이 나오려면 한 칸을 안 지나야 맞겠네요. 한 칸을 안 지난 것이 맞아요. 네, 지나기 직전이에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여기에 얘가 이렇게 숨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얘는 한 칸을 안 지났기 때문에 0.025 곱하기 네, 한 칸을 안 지났으니까 0. 그리고 지금 얘는 보니까 20, 21, 22, 23에 일치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일치해서 맞는 건데요.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22, 23이었다. 이런 상황이었을 때는 22 하단을 읽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읽어주시면 되고 지금같이 이렇게 맞는 거다. 그러면 지금 사실 이건 맞는 것이 아니고 지금 1과 일치했기 때문에 23이 살짝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정말 정확하게 그린다면 미세하게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거죠. 티나게. 0.000이 티 잘 안 나니까.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적어보면 0.001 곱하기 23 됐나요? 그리고 마지막에
1 곱하기 1. 그래서 값을 내면 0.1, 아우 미안해요. 0.9 더하기 0.0이 없으니까 0.023. 0.0001.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은 값은 0.9231. 자, 답은 인치가 돼. 단위는 인치가 되겠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측정하고 나서 항상 실수하는 것이 뭐냐면 단위를 쓰지 않아서 틀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마지막에 꼭 단위를 써주셔야 되고요. 지금 얘는 0에서 아까 단서, 최초의 단서인 0에서 1인치, 그 다음에 0.0001까지 측정했다. 그러면 얘는 만분의 1인치이기 때문에 얘랑 봤을 때, 네 자리, 0점 네 자리가, 물론 0으로 떨어지지 않는 이상 네 자리가 나오면 되는 것이고요. 답은 앞에는 0.2 맞겠죠. 만약에 1에서 2인치,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1에서 2인치고 0.0001 마이크로미터인데요. 1에서 2인치로 측정했는데, 만약에 이 값이 나왔다. 그러면 답은 어떻게 되어야 돼요? 1을 더해야 되죠. 1.9231인치가 나와야 됩니다. 이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만약에 이걸로 측정했는데 이렇게 측정했다. 그러면 이 하단에 있는 값이 1.9231이 나와야 되고요. 지금 우리는 이걸로 측정했으니까 0.9231이 나왔습니다. 되셨나요? 자,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이 부분을 읽어서 네. 뭐, 1, 2, 3, 4, 5, 6, 7. 이 큰거 읽고, 이큰 것이 몇 개로 나눠졌는지 읽고, 그 다음에 요거 한 칸이 보통 요거 한 바퀴일 테니까 요거 읽고, 그 다음에 이거 읽으시면 충분히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걸 사용하게 되면 뭐, 이렇게 판서를 하거나 종이에 적겠지만 이게 익숙해지면 금방 답이 나와요. 그래서 익숙해질 수 있도록 많이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